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 돼지국밥을 이용해 만든 라면입니다. 이 돼지국밥 라면과 부산의 대표 소주를 조합해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의 향토 소주 기업이 로컬 푸드를 주로 다루는 스타트업과 손잡고 만든 것입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제품 개발을 해도 알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냥 이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과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산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매장 안이 작은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독특한 무늬가 돋보이는 이 옷들은 지역 의류업체와 아티스트가 협업해 만든 것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주요 35개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 작품 이미지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줄은 진짜 옷이 되게 제 작품의 이미지가 잘 해석돼가지고 작품으로 나와서 전 많이 기쁩니다. 저희 회사에도 많은 그 이미지 향상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역의 예술가로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건희 작가님도 전국적으로 더 활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안이 런웨이로 탈바꿈했습니다. 폐카페트를 활용한 리사이클 옷인데 승무원들이 직접 모델이 돼 선보였습니다. 에어부산은 디자이너와 콜라보는 물론 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 스타트업과는 영양제도 선보였습니다. 기내집 보시는 손님들이나 내부 직원들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다양한 지역 기업들이랑 일단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종류 산업 간의 다양한 콜라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에만 모두 6건, 10개사가 매칭 성과를 냈습니다. MZ 세대들이 원하는 이제 그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이제 기업 간 콜라보 제품 출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도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힘을 모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상생 문화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